저 갑자기 소개만 하고 들어갈 겁니다. 네. 그 밖에 그 장소가 많이 좁습니다. 다음에는 더 넓은 공간에서 안에서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얘기만 하고 있냐면 네 분의 여자가 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4인 4세 오늘 공연을 위해서 여러분들 와주신 분들 다른 거는 방방했습니다. 요 네 분의 여자 어떤 누구가 나오든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무료 공연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주머니가 좀 살만하면 거기 나온 수익금은 우리가 여기에 첫 공연이 나오니까는 그거는 남양주시 거기에 모두 기부를 하니까는 좋은 일을 하고자 네 분의 여자가 이렇게 좋은 공연을 우리 부류도피 보면은 우리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와 희망, 응원의 박수를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올 품마님은 우리 녹슨 품마님입니다. 소개만 할까요? 자, 그러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출연자 시계를 안 차가지고 뒤에 분 안계신 안 보이실까 봐서 무대를 우리 저 꾸러기 팀의 무대를 빌렸습니다. 좀 더 높게 뒤에 저 여기 서 있으면 잘 보이시죠? 이리 내려가면 좀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워낙 그 나오는 품바님들이 키가 적어요. 다 키 재보고 저 재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 꾸러기 우리 저 보드리 품바님 팬분들도 좀 무대 좀 바꿔주세요. 저는 이번에 바꿨습니다. 300만원 드립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설록스 부마님 박수 한번 주세요. 아우, 이런 정말로 사회자라고 하나 구해놨더니 지나가고 인사를 이렇게 시켜야지 지는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 전에 박수 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야, 쫄병들 다 나와라. 이게 다 난 쫄병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너무 다 나와, 이거. 그렇지. 적받치고 격려. 여러분 조용해 조용히 저동안 일단 튀겨버린다니까 조용히 조용히 쉬라 조용히 말 좀 하자고 말 좀 저쪽이 제일 싫은데 저 참새우기를 뜯어먹고 왔다니까 네 진짜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2018년 우리 희망나눔 특별 합동 공연을 함께하게 된 우리 멋진 품마님들 좌우부터 먼저 소개를 시킬게요. 여기 있는 이 품마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글래머이고 섹시하고 저것이 제일 큰 우리 홍당이 품마님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은 우리 저기 여기는 위에서 보면 입이 가장 매력적이고 고급적이고 입이 가장 커서 그 아기를 닮은 고급 화자 품만 보자.
뭐라 그러셨어? 제가 싫어? 그냥 싫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다 아신 바와 같이 어디 가도 흠 참을 데가 없어. 막히는 걔가 몸이가 많지라 흠을 잡나요? 가슴이 제일 미니 사이즈로. 야, 너 둘이 나하고 잠 재보자. 여기 성신이 제일 내 거 하나 떠나. 야, 우리 갑자기 왜 전기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냐. 자, 내가. 시끄러, 지금 안 하고 오빠처럼 얘기하고 나와. 아우, 진짜 너 저걸 알아? 모르죠.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아요. 그럼 누가 보면 꼭 불륜 사이구나. 자, 우리는 험 잡을 데는 없는 우리 버드리 품바니 박수 한번 주세요. 연장자십니다. 봐도 제일 사봤어요. 오늘 어떻게든 이쁘게 보이려고 진짜 떡칠을 하고 왔는데 그 주름살을 감출 수가 없네요. 아, 그럼 여기서 나이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나이 순서가 우리 설록수 우리 언니가 제일 많습니다. 47. 그리고 보아사 언니가 몇 살이냐? 45. 그리고 우리 봉단이 언니 이제 40 됐습니다. 그리고 저 22살입니다. 아니 지나라고 내 소개시키라니 일명 너 나이를 왜 공개라고 일명. 아니 내 소개 다시 정신 연령이 그렇다 이 말이야. 아, 저기, 자, 최고의 우참입니다. 최고의 우참이시고, 자, 노래 첫 공연입니다. 어디 가도 첫 공연이 제일 힘듭니다. 첫 스타트가 제일 힘든데, 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는 자, 누구 팬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오늘만큼은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서로 각자의 팬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다 한 분 한 분에게 다들 다 뜨거운 박수 똑같이 뜨거운 함성 뜨거운 박수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누가 잘하네 누가 잘났네 아이고 누가 더 잘하네 이 얘기하면 조동아리 찢어버릴 줄 알아. 그 잡힌 말은 알았죠? 아니, 찌질은 내가 갈 거예요. 찌질은 그 홍단 언니가 갈 거예요. 저팽이를 한번 치면 그냥 그러시는데. 언니가 우리는 흔들지 마. 흔들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 우리, 자, 최고의 정말, 실력자십니다. 우리 실력자신, 우리 서울록수 품바니 가수 생활도 하죠. 가수 생활도 하고. 여기, 솔직히 말해서, 네 명 중에서, 노래는 제가 제일 못합니다. 근데 흔드는 건 제일 잘 흔들어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스타트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배려를 해주셔서 저를 맨 마지막으로 그래도 네가 막내니까 조용히 너도 그렇지 않게 안 갈게. 그래서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록수 품바님께서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하마 하면서 언니로서 왕언니로서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첫 스타트 힌트만큼 여러분들이 더 뜨거운 함성으로
더 뜨거운 응원으로 우리 설록수 투마님 자,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게 정리 안 하고 들어가냐. 여러분들이 또 나오는 순서 말고 들어가는 순서는 모르구나. 네, 여러분. 지금 이거가 많이 혼잡하죠?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서수님 차례가 있어요. 어문 드릴게요. 네, 저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어문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일부라서 모든 분들이 못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문 드릴게요. 네. 사람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자, 이렇게 좀 흔들리나 보세요.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요. 자, 우리 먼저 안으로 들어보내고 우리 여기 어여쁘고 정말로 섹시하고 최고의 품바들이 한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차려! 경례!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입구라 혼잡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가지고요. 저리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셔요. 네. 저쪽 옆에서 설 수 있는. 네, 죄송합니다. 아유. 저 뒤에도 들어가셔도 돼요. 다 보입니다. 네. 네, 안으로 좀 들어가 주셔요. 네네네. 네. 와, 잠시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연을 바로 들어갈게요. 네. 아기를 안으신 분, 아기를 안으신 분은 안으로 들으셔요. 네. 꿈을. 중에 보면 무슨 마이크라 이거 뭐야?